네, 안녕하세요. 디프코리아입니다. 오늘은 모하비 마스터, 더 마스터 신차죠. 모하비 마스터 지금 언더코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금 탈거가 조금 기존 모하비와 비교해서 하부 머플러 탈거가 조금 애매해요. 조금 까다로워졌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머플러를 저희는 디프코리아는 통으로 뺍니다. 통으로 촉매까지 이런 센서까지 이런 센서까지 전부 다 통으로 빼고 작업을 해요. 근데 지금 디프코리아에서 조금 배워가지고 가짜 세라믹 제품이 아닌 실리콘 제품으로 시공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 땡땡 아버지라고 실리콘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실리콘. 실리콘이 90% 함유된 베이스가 함유된 실리콘 언더코팅이에요. 언더코팅이 세라믹이 아닙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전부 다 풀탈거를 해놓습니다. 디프코리아는. 자 보시면 풀탈거를 해놓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뜯지를 못해요. 뜯는 방법을 몰라요.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시공을 해드려야 되는데 뜯지를 못하니까 이런 커넥터 자, 보여드릴게요. 이런 커넥터가 엄청 많아요. 이 순서를 모르고 방법을 모르면 뜯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뜯는다고 해도 부셔먹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디프코리아 기술력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어설프게 디프코리아에서 배워서 나가서 뭐 내가 원조다 아 이게 더 좋은 거다 뭐 개발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고 디프코리아가 항상 선두주자인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신차가 나오면 무조건 풀 탈거 탈거 방법부터 조립 방법까지 무조건 연구 개발을 해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차는 지금 출고된 지 3일 된 차예요. 오늘이 3일째인데 지금 녹이 다 나있죠. 그러니까 프레임 바디, 풀 프레임 바디 같은 경우는 언더코팅은 필수예요. 필수. 특히 모하비, 렉스턴, 그 다음에 렉스턴 스포츠, 칸 뭐 이런 차들 있죠. 이런 차들은 좀 화면을 조금 넓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언더코팅이 필수인 이유가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부식이 나게 되면은 타고 올라가서 강성을 잃게 돼요. 강성을. 강성을 잃게 되면은 휘어지거나 끊어지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차가 밸런스가 맞지를 않아요. 쇠라는 게 휘어지게 되면은 밸런스가 틀어집니다. 물론 바퀴에 대한 얼라이먼트 지금 보시면 얼라이먼트에 의해서 틀어지는 것도 있지만 철이 휘어지게 되면은 밸런스가 맞겠냐 이거죠. 그래서 부식 방지를 위해 언더코팅을 하는 이유가 이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 풀 프레임 바디는 용접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오리지널 요 스틸로 만들기 때문에 스틸 위에다가 이제 모노코크 바디를 얹히는 방법인데 스틸 부분은 지금 다 녹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디프코리아에서 작업을 할 때 이런 녹 부분, 용접 부분은 전부 다 기본 서비스로 녹 환원제를 작업을 해드리고 있어요. 신차 기준에. 이제 뭐 중고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추가금이 발생이 될 수는 있지만 무조건 요거는 서비스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 안 하는 업체가 있어요. 100%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디프코리아 지금 제가 디프코리아 대표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뭐 거래처라든지 뭐 업체에서 물건을 받아가는 게 땡땡 아버지도 그쪽에서 웬만큼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받아가는 양을 보면 언더코팅은 30대 했는데 이너왁스는 한 통 가지고 다 풀었다고 하면은 말이 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이너왁스인데 이게 이너왁스예요. 이너왁스인데 저게 지금 20리터 기준입니다. 근데 보통 프레임 바디 같은 경우는 2리터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하비 언더코팅을 10대를 하면은 저 이 한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언더코팅은 30대 40대 했는데 저 한 말로 다 했다? 고객을 속이는 거죠. 100% 속이는 겁니다. 이런 구멍에 이렇게 살짝 묻혀놓고 제대로 쏘지도 않고 출고를 내드리는 거예요. 쐈다는 그 흉내만 낸 거죠. 흉내만. 그게 그 디프코리아에서 빠져나간 업체들 좀 네 군데 있거든요. 그 업체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거는 그 업체에서 소송을 걸어도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제가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저한테 배우고 저한테 기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든지 제가 직접 가서 봅니다.
뭐 예전에 딥코리아 초창기 때 제가 직접 가서 보면은 펜다에 기본적으로 넣어주는 방음 매트도 안 넣어주는 업체가 있어요. 인천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용인 업체 같은 경우는 언더코팅에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왜 그러냐면은 언더코팅을 몇 대 해보지도 않고 지금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마지막에 디프코리아에서 작업을 한번 해보라고 와서 안 해본 차가 있어서 해보라고 했더니 하다 포기하고 갔어요. 그리고 땡땡 아버지한테 가서 아 이거 할게요. 정말 웃긴 사람들이죠. 지금 모합이 언더코팅이 지금 뭐 탈거는 전부 다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앞에 커버하고 요거 커버 두 개만 떼면은 탈거가 다 끝난 상태인데 탈거를 하고 있다가 지금 영상을 한번 찍어드리는데 지금 풀 프레임 바디 같은 경우는 하부가 평면이 아니고 프레임 그 철골로 돼 있기 때문에 구조가 되게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승용 일반 승용 모노코크 바디하고 뭐 유니바디. 유니바디도 사실 뭐 유니바디라는 게 뭐냐면 프레임 바디와 모노코크를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있긴 한데 모노코크랑 이렇게 따로 분리를 시켜 놓은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결합을 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유니바디라고든 하는데 유니바디의 이제 대표적인 차종이 지금 보통 보면은 지프 차량이 유니바디를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나 외국 차들 같은 경우는 큰 뭐 대형 SUV나 이런 차들은 풀 프레임 바디를 씁니다. 이유가 있어요. 강성 때문에 그래요. 강성 때문에. 차 무게가 보통 뭐 2.5톤 이상 3톤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아연이 함유된 모노코크로는 사실 버티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풀 프레임 바디를 채택을 하는데 이제 프레임 철골 구조가 자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모합이든 렉스턴이든 똑같아요. 프레임 구조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밑에 그 CC를 같이 그 공유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신형 모합이 마스터는 지금 보면은 하부는 똑같지만 약간씩 변경이 됐어요. 뭐 구조 변경 된 것처럼 약간. 그러니까 풀체인지가 아닙니다. 모합이가 이게 풀체인지가 아니고 페이스 리프트라고 봐요. 풀체인지 같으면 하부가 좀 어느 정도 바뀌었어야 되는데 지금 머플러 호스 라인이나 연료 라인 이쪽 말고는 사실 크게 바뀐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모합이 더 마스터 지금 마스킹 작업을 딱 끝내고 그 다음에 시공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모합이 더 마스터 언더코팅 시공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지금 정품 세라믹 플러스로 시공을 했을 때 딱 이런 느낌입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언더코팅의 종류는 엄청 많아요. 물론 세라믹을 빙자한 실리콘 베이스의 가짜 세라믹도 있고 그 다음에 오리지널 세라믹. 이게 정말 오리지널 세라믹이에요. 오리지널이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현재 지금 세라믹을 사용하고 있는 땡땡 아버지도 이 제품을 1년 이상 사용을 하셨고 그리고 제품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극찬을 하시더니 지금은 가짜 세라믹. 세라믹을 빙자한 가짜는 아니에요. 제가 말을 실수한 건데 가짜는 아닙니다. 언더코팅은 언더코팅이에요. 다만 세라믹에 대한 세라믹을 빙자한 그 가짜 세라믹이라는 거죠. 뭐 저희가 테스트를 한 영상도 있고 그 다음에 항상 테스트를 더 뭐 이것저것 해보고 있어요. 근데 세라믹은 절대 늘어나지가 않아요. 어느 업체에다 물어보시든 연구소에다 물어보셔도 세라믹은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짜 세라믹, 그러니까 세라믹을 빙자한 뭐 실리콘 베이스의 제품은 늘어납니다. 쭉쭉 늘어납니다. 껌처럼 늘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유연성이나 탄성이 또 너무 좋아도 무조건 하자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디프코리아 현재 지금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은 현재 한 최소 모델도 한 4,5천대? 4,5천대 이상을 시공을 해봤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뭐 단 한 번도 AS 건은 없었고 단 AS가 있었던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딥코리아에서 시공을 하다가 타 업체로 이적을 했죠. 세라믹 그 베이스를 실리콘으로 한 세라믹 때문에 이적을 했는데 그쪽 업체에서 시공한 제품들이 차량들이 AS가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본사다 보니까 본사에 연락이 와요.
업체가 이름이 바뀌어버렸다. 아니 폐차시까지 보증을 해준다고 했던 사람들이 업체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무대준다 그래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기존에 하셨던 그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을 하셨던 차주님들도 물론 저희가 AS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지금 뭐 아우토 땡땡 그쪽에서 지금 다른 제품을 사용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시공하셨던 언더코팅 하셨던 차주님들 디프코리아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같은 제품으로 AS를 해야 돼요. 실리콘에다가 세라믹 안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S는 저희가 책임지고 해드릴게요. 물론 뭐 돈은 그쪽에서 벌었지만 디프코리아 명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AS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하비 그 더 마스터 지금 보시면 차량이 진짜 뭔가 좀 묵직하죠. 근데 사실 외관이 많이 바뀌었지만 하부는 거의 부품이 그대로예요. 거의 그대로입니다. 다만 이제 뭐 그 이런 거 좀 달려 있는 거, 그다음에 머플러에 예전에는 센서가 이만큼 붙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센서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센서가. 그래서 센서를 풀 탈거하고 머플러를 이렇게 풀 탈거하고 작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조립은 탈거의 역순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그 자리에 맞춰서 시공을 해드릴 거고 지금 보시면 정말 깔끔하게 나왔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은 뭐냐면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마스킹했던 볼트류는 알루미늄 코팅제로 이렇게 정확하게 쉴딩 처리를 해드립니다. 지금 알루미늄 코팅제도 보여드리면 지금 록타이트 거 독일 제품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어디였냐 600도 내열 600도 지금 여기네요. 내열 최대 잘 안 보이는구나. 잠시만요. 내열 최대 600도까지 가능한 제품이고 알루미늄 순도가 90% 이상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 철물점 뭐 건재상 이런 데서 그 라카 있죠? 은색 라카, 은분이 들어간 라카 이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거 하나에 그래도 캐나나에 16,000원, 18,000원 해요. 그 좋은 제품으로 항상 좋은 제품으로 이렇게 해드리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되는 디프코리아입니다. 디프코리아가 지금 현재 대표번호가 1688-2526인데 1688-2526이요 대표 그 항상 물어보세요. 차주님들이 전화가 오면 제가 하루에 한 수십 통 전화를 받는데 항상 물어보시는 이유가 뭐냐면 디프코리아와 타 그 땡땡 아버지 제품이 어떤 게 더 좋냐 항상 물어보세요. 근데 시공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 모하비 더 마스터가 나오기 전 그 전 모델 모하비나 렉스턴 그 다음에 뭐 프렘바디 차량들 있죠. 그 다음에 SUV 차량들 뭐 펠리세이드나 소렌토 산타페 TM 이런 차들 지금까지 세라믹 플러스로 시공하신 차주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번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부에 물이 묻고 염화칼슘이 묻고 지금 현재 1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AS 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돼요. 보시면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좀 밝게 보여드려야겠구나. 세라믹 플러스는 표면이 되게 부드럽고 밝은 회색입니다. 이렇게 밝은 회색. 흰색이 아니에요. 흰색은 세라믹이 아니고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아마 분명히 색소를 탈 거예요. 회색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색깔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뭐 디프코리아도 세라믹 제품이 너무 많이 나돌거나 그러면 색상을 바꿀 계획이에요. 색상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색상을 바꿔서 판매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언더코팅을 제대로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은 볼트류 정확하게 이렇게 마스킹 커버링 해놓고 알루미늄 코팅까지 해드렸고 지금 거의 한 통을 다 썼어요. 볼트류 저 보시면은 볼트류하고 그 너트류 이런 거 마스킹 했던 부분은 전부 다 알루미늄 코팅을 해드렸고 지금 가운데 드라이브 샤프트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코팅제가 1도 묻지 않게끔 여기서부터 미션까지 정확하게 1도 묻지 않게끔 이렇게 깔끔한 시공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빨리 이거
조립을 해야 되니까 조립 후에 조립하기 전에 지금 이너왁스를 시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너왁스 시공 후에 조립한 후에 하부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아비 그 언더코팅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조립까지 끝났어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한번 보실게요. 얼마나 깔끔한지. 자, 이 정도로 깔끔합니다. 조립도 정확하게 해드렸고 지금 우아비 보면은 더마스터 지금 차량을 보면은 휠 모양도 좀 바뀌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모양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이제 좀 멀리서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은 이렇게 이런데 테일램프 이런데 보면은 기존 모하비와 좀 비슷합니다. 하지만 뒤로 오면서 요새 지금 K7처럼 가운데를 쭉 이렇게 같은 그 테일램프와 연결되어 있게끔 이렇게 해드렸는데 뭐 디자인은 사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나쁘진 않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지금 바뀐 점은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지금 안개등하고 지금 헤드라이트가 이제 LED 네 발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그릴은 세로 그릴, GTR 그릴이 요새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GTR 그릴도 이렇게 바뀌었고 하부는 사실 바뀐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이 모양도 기존 모하비와 엠블럼도 똑같습니다. 지금 세라믹 언더코팅, 세라믹 플러스 정품 디프코리아. 세라믹 플러스 정품 디프코리아 그 제품은 탄성, 유연성, 그 다음에 뭐 진동,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방청 방음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세라믹이 뭐냐면 실리콘은 실리콘 재질하고 세라믹하고 비교를 했을 때 실리콘은 다른 별다른 기능이 없어요. 방청 효과? 방청 효과 뭐 진동, 물론 뭐 방음이나 진동 감소 뭐 이런 거는 약간의 미미한 게 있겠죠. 뭐라도 발랐으니까. 근데 효과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세라믹하고 비교했을 때 뭐 차이를 이렇게 뭐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하비 더 마스터 차주님도 기존 차량에 세라믹을 하셨던 분이에요. 차를 바꾸시면서 너무 효과가 좋고 만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찾아주신 건데 기존에 하셨던 고객님들도 물론 지금까지 방음이나 방청 그 다음에 뭐 진동이라든지 뭐 승차감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더 마스터 모하비 더 마스터를 보면은 좀 눈여겨 봐야 될 게 뭐냐면 리어에서 이렇게 봤을 때 머플러 TV 사각 TV 총 4개가 들어갔어요.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벤츠 AMG 차량들이 사각 팁을 쓰죠. 사각 팁을 썼긴 썼는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가라입니다. 가라 구라 구라 머플러 팁입니다. 구라 머플러 팁 이거는 제가 탈거를 해보니까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탈거를 해보니까 피스 두 개만 양쪽만 풀면은 빠져요. 그래서 실제 머플러 뭐 교환하시는 분들이나 그럼 보면은 이거 구멍을 뚫어서 이거를 활용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단점이 플라스틱이라 스틸이 아니고 플라스틱이라 녹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뭐 모하비 더 마스터 출고가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제 외부 케어 한번 해드리고 외부에 묻은 이제 먼지나 이런 거 좀 털어드리고 출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하부 모습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깔끔한 시공, 깔끔한 조립. 이게 바로 디프코리아 퀄리티입니다.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디프코리아 퀄리티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모하비 더 마스터 언더코팅 작업이 끝났고요. 다음에는 다른 작업으로 찾아뵐게요. 사실 뭐 모하비가 지금 내일도 또 모하비예요. 작업이 모하비 뭐 거의 기아차가 좀 많아요 요새. 출고가 기아차가 풀체인지가 되면서 기아차들이 좀 많이 출고가 되는데 차종에 상관없이 디프코리아는 어느 차종이든지 언더코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688-2526 1688-2526으로 많은 예약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